2018 리그 오브 레전드 챌린저스 코리아 서머 스플릿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상위권 팀들 간의 경기를 보셨다면 이제는 하위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양 팀의 처절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SK 프린스와 RGA의 경기 남아있는데 양 팀 모두 어떻게 좀 올라가고 싶을 거예요. 특히나 SK는 이제 승리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1승 챙겨봐야죠. 그 1승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다는 거는 저희가 중계하면서 느낄 수 있었는데 예.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었어요. 계속 실패했던 아프리카 프린트인데 이제 뭐 거의 자존심 싸움이죠. 네. 네. 이렇게 끝났다가는 거의 뭐 0승인 상태에서 리그가 끝나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오늘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RJ와 APK 프린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언급해 주신 대로 7위 8위에 그쳐 있습니다. RJ는 2승 8패, 8위는 APK 프린스가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1승이 없다라는 거. 사실 담원 게이밍이 연승을 언제 끝날 것인가, 연승이 언제 끊어질 것인가, 이것도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만 APK 프린스가 언제 1승을 거둘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예요. 때마침 또 이변이 나왔기 때문에 네. 1경기에서요 2경기도 이변이 나온다면 또 APK 프린스가 1승 챙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담원게이밍과 오늘 또 배틀코믹스와의 대결에서는 담원게이밍이 10연승까지만 이어갔고 11연승에서 기록이 멈췄습니다. 배틀코믹스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6승 3패에서 7승 3패가 되면서 일단 뭐 위너스의 경기 결과를 만나봐야 하겠지만 2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놓은 상태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약간 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RGA와 APK 프린스 사실은 그 뭐 우승권 싸움도 재미있습니다만 어떤 팀이 강등이 안 될 것인가 이런 싸움도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예. 자, 보시죠. 일단 상대 전적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전적을 보고 있는데 2라운드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어요. 3연패입니다. 예. 좀 하위권 간의 그런 대결, 어쩌면 상위권 팀보다 더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기고자 하는 그런 그 욕심 클 수밖에 없겠고 예, 보다 더 많은 그 킬 데스가 나올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RJ도 누구 못지않게 승리 간절한 상황, 또 어떤 또 관전 포인트가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J 키포인트입니다. 새롭게 로스터에 추가된 AS 첫 선발 출전이고요. APK전 이후에 상위권 팀들과 3연전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승리를 못 거두면 앞으로 더욱더 가시밭길이에요. 일단 오늘 챙겨놔야 턱걸이라도 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1승을 챙겨놔야 되는 급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APK보다 훨씬 급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정글러의 교체가 또 팀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오늘은 또 다릅니다. 예, 시청자분 중에서도 지금 채팅상으로 예, 미리 또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리시 선수가 들어오면서 팀 성적이 좋아졌다. 또 한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예, 뭐 오늘 꼭 출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선수들까지 함께 그 느끼는 것도 있으니까 예,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RJ 만나봤고요. 이제 이에마스는 상대팀 APK 프린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상황, 하지만 오늘 꼭 승리를 따내야 하겠죠. 네, 누구보다 간절한 선수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임하는 자세는 항상 늘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게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인데 기본적인 자세는 됐고 승리를 챙겨와야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이게 공부를 해도 성적이 나와야 공부를 더 열심히 하죠. 그 성적 안 나오면 저처럼 안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아, 좀 한 번이라도 성적이 나왔다면 강캔슬의 인생이 그렇죠. 훨씬 더 공부 쪽으로 네.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부모님 네. 바람은 그랬을 텐데 네. 그러니까요. 예. 저도 그래서 문과가 뭔지 이과가 뭔지 아직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DJ가 뭔지 믹싱이 뭔지는 예.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뭐 사람마다 또 이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게임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미 벼랑 끝에서 떨어졌어요. 절벽에 매달려 있는 그런 입장에서 네. 더 떨어졌다간 더 이상 그 가망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승리로 보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세트 승도 많이 없는 상황. 자, 키포인트 한번 만나볼까요? 최근 10연패, 챌린저스 최다 연패 기록이고요. 오늘 패배하면 GC 부산이 1승 추가할 경우 챌린저스 승강전 탈락이 확정이 된다는 건지 이제 최하위가 확정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승강전도 물론 올라온 팀들이 쟁쟁한 팀들이 뭐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굳이 하기 싫거든요. 아하, 지금 뭐
선수들의 MVP 포인트를 따져보는 것도 어느 팀에나 별이 하나 두 개씩은 있는데 MVP를 받은 선수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 봤는데 지금까지 그 승리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선수들이 개인적인 기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솔랭에서도 그렇게 뒤지지 않는 선수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만큼 또 호흡이 중요한데 아무리 잘하더라도 네. 우리 팀보다 더 잘하는 팀이 있다라고 예, 또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벽에 네. 지금 마주쳤는데 그 벽을 한 번 허물게 되면 두 번 세 번은 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또 상대적인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해도 상대가 더 잘하면 패배를 기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걸 뚫어내는 게 프로게이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쟁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내려가도 돼 있어요. 그럼요. 자, 양팀 뱀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전략을 들고 나왔을지 특히나 하위권에 처져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색다른 뱀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뱀픽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월드컵에 나갔을 때도 막 경기력이 막 안 좋고 성적이 안 나올 때는 막 템백 막 수비 막 완전히 하고 막 이러면서 어쨌든 독일도 때려잡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월드컵은 이게 크게 보자면은 성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세금이 나가는 스포츠라서 네. 더 몰입하는 게 있죠.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뭔가 잘 안 풀릴 때는 극단적인 픽도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뭐 스포츠에서는 특히 축구에서는 그런 식으로 수비적인 좀 모습을 많이 보이죠. 강팀 상대로. 하지만 그렇죠. 게임에서는 강공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골키퍼가 뭐 다 뛰어나가서 네. 그냥 뻥뻥 차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오지 않았을까도 싶고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킬데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끈한 경기 기대해보겠습니다. 알제이는 또 엔트리에 추가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뱅카드 두 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안고 시작을 한다라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뭐 채팅창에 올라오는 것처럼 RGA가 승리가 얼마 없지만 그 중에도 포스 선수가 분명 좋은 기량을 보여줄 바가 있기 때문에 탑 쪽에서의 포인트가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일단 아트록스 벤이 먼저 됐고요. 그리고 두 장의 카드가 날아갔기 때문에 RGA는 일단 벤 카드 두 장 못 쓰고 다시 한번 넘어왔고 카밀. 예. 오. 카밀 벤. 역시 이제 새로운 정글러다 보니까 온플렉처럼 날카로운 정글러를 좋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저격밴이 좀 의도가 있지 않나 싶네요. 네. 자, 투둥이 산하패님이 탈리아 막밴으로 나올 것 같다 하셨는데, 예. 제가 한번 믿어봅니다. 뭐, 거의 가능한 일이죠. 네. 네 특히나 뱅카드가 많은 입장에서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탈리아를 풀어준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런데, 조이 열렸어요. 예. 후둥이 산하패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 실망입니다. 예, 실망이에요. 오늘 좀 이상한 날이긴 해요. 네. 예, 계속해서 연승을 달렸던 팀이 무너져 버렸고, 그렇죠. 예, 갑자기 뜬금없이 비가 내리질 않나. 네. 오늘 뭔가 사건 터질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태풍 오고 있대요 지금. 야기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종다리는 그 꺾었는데 야기는 네. 우리 쪽으로 오고 있대요. 아, 또 날씨 정보까지 알려주십니다. 아, 택배를 시켜놔가지고 비 오면 큰일 나거든요. 아, 뭐 가전제품 시키셨나봐요. 아, 네, 그렇죠. 집 밖으로 안 나가니까. 네. 네. 아까 뭐 채팅창에서도 뭐 언제 뭐 일주일에 몇 번 나가냐 하는데 네. 이렇게 덥기 전까지 제가 종종 강아지와 산책도 나갔는데 네. 이제 안 나갑니다. 일 있을 때 빼고. 이제 다들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럼요. 임성춘에서는 이제 첫눈이 내릴 때쯤에 이제 또 두 예. 번째 외출을 하시겠네요. 예, 이제 챌린저스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저희 두 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리아나까지 선택이 됐고요. 네, 뭐 조이 밴드 있으니까 오리아나가 남아있는 카드 중에 좋은 건 맞는데 오리아나가 바로 전 경기도 졌어요. 네. 예. 방송 경기는 거의 다 내리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그 탑티어로 불리우는 함켄치와 함께 세트로 가져왔다라는 것 일단 탈리아를 내줬다는 건 의도적인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어떤 챔피언들이 나올까 싶었었는데 네. 브람과 카이사입니다. 오. 무난한 바텀은 그냥 무난한 후반 한타 캐리 조합을 완성을 시켰죠. 카이사는 진짜 뭐 유틸기도 없고 딜만 잘 넣는 번딜이라서 길게 본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예. 바루스 인기 좋네요. 예. 확실히 그 바루스는 뭐 다양하게 예, 뭐 이니시를 건다거나 예, 저희 도주를 할 때도 좋은 얘기고 포킹도 가능한 다재다능한 그런 챔피언이니까요 사용이 됐고요. 네. 카이사는 또 일단 플레이할 땐
일단 재밌어요. 그쵸. 예, 그냥 뭐 일반, 그냥 편안한 자세에서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좌로 쏘고, 우로 쏘고, 앉아 쏘고, 돌아 쏘고, 뭔가 좀 액션성이 있는 네. 그런 챔피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니달리. 그리고 뱅쿨, 아지르까지. 아지르. 아유, 강키가 고생이다. 라고 완소아루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아, 이제 또 일주일에 한 번 외출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네. 네. 밖에 나오면 참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2주 후부터는 밖에 나갈 일이 아예 없을 겁니다. 네, 없어요. 좀 이른 동면에 들어갑니다. 특이한 건 랭가까지 밴드네요. 에이스 선수가, 랭가는 주기 싫어서 뱅이 됐고. 아니, 이게 뭔가요? 리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신이 나왔고요. 리신도 소소하게 버프가 좀 돼서 솔랭에서 가끔 이제 나오곤 있는데, 네, 또 리신과 오리아나 시너지 좋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예. 탑에서 뭐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예, 뭐 공을 달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리신 하면 뭔가 떠오르는 것이 아, 안 좋다거든요. 네. 예. 좀 과감하게 좀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데 어쨌든 잘 안 풀리는 상황에서 한번 시도해볼 만한 그렇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모래도 안 풀리는데 예전에 잘했던 리시나 꺼내보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요즘에 안 쓰는 거 내가 한번 써보자 뭐 이렇게 안 될 때 또 변화를 시도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뱀픽이 완성이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LPK 프린스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조합 간 시너지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은 거의 안 들고요. 네. 잘하는 거 위주로 잘 가져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자신 있는 픽을 가져왔다는 게 근거인 것 같고 RGA는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리신에게 생존도 좋으며 탈리아에 있어서 갱홍도 괜찮은 탑미드를 뽑았어요. 바텀은 철저하게 살리고 탑미드 중심에 탈리아 좀 도와주는 운영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예, 뭐 대부분은 인기 픽이죠. 네. 리신을 제외하고 그렇죠. 예, 과연 그 리신이 어떤 역할을 해줄지가 참 중요한데 아, 정말 그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시작부터. 네. 예, 뭔가 거대한 그 사건을 터뜨려 줘야만 하는 리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 풀릴 때 리신이라는 약간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라고 일부는 평가하는 그 픽을 또 선택했고요. 이게 또 반전의 결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클래식한 맛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예전에는 무조건 리신이었어요. 정글만 하면 리신이었어요. 아, 정글 댄디 선수 유행할 때는 리신이 기본이었죠. 네, 뭐 인세킹 나오고 이럴 때는 리신 했었어요. 댄디킥 인세킹 난리 났었죠. 네. 요즘에는 다들 대처가 좀 되고 있어서 네. 리신이 많이 안 나오고 있고 너프도 많이 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탈리아 카운터로는 신짜오 많이 뽑거든요. 신짜오 거르고 리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3테를 들었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초갈스와 라이즈 카이사가 테를 들었네요. 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양 팀 모두 하위권에 처져있기 때문에 이번 세트 기선제압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경기 가보시죠. 네, RGA와 APK 프린스 경기 시작했고요. 블루가 RGA, 레드가 APK 프린스입니다. 자, 여러분 재밌는 댓글 좀 올려주세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리신 나오면 플로리스 선수 얘기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가장 소름 돋는 리신인 것 같은데. 리신 노스킨 불편 뭐 이런 얘기 올라오고요. 그렇네요. 축구 리신 안 쓰네요. 그거 네. 되게 재밌는 스킨인데 플레이메이커 리신 스킨. 그러게요. 저는 구 리신 고 스킨 좋아합니다. 그 수행사제요. 네. 예. 자, 달카 승리를 향한 무한한 노력. 사용한 챔피언스 13개. 근데 3승 19패. 새최 폭 느낌인데. 이게 결과가 잘 나와야겠죠. 예, 다양한 챔피언을 사용하는 건 예, 정말 좋은 일입니다만. 네. 승률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저도 이번 시즌 그 랭크하면서 50개 가까이 됐거든요. 네.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예, 숙련도가 네.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많은 폭을 또 사용하다 보면. 그렇죠. 아, 또 채팅창에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리신을 스킨을 쓰지 않은 건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이다. 아, 그럴싸합니다. 리신하면 뭔가 수양
네. 관련된 그 챔피언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초심 뭔가 어울리는데요? 오, 아이디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차마 읽을 수 없는 비방용이라 순화시키면 차고 있네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공을 찬다 할 때 차고 있네. 리신도 차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네요. 자 어디로 리신이... 가야 하고 바위계도 좀 못 먹는 정글인데 네. 또 잠깐 일시 정지가 됐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저희가 파악한 이후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고지를 해드리고 바로 게임 속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아, 성춘홍이라고 부르셨는데 부르시고 난 다음에 뒤에 말들도 저희가 다 보고 있으니까요. 이야기해주세요. 지지난주 더워서 엄청 얇게 입고 직관 갔다가 얼어 죽을 뻔함. 여기 에어컨 진짜 빵빵해요. 놀러 오시면 너무 좋아요. 예. 그렇죠. 에어컨 뭐 기본이라서 진짜 네. 춥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중계석만 에어컨이 잘 안 나오죠. 맞아요. 관객석은 엄청 시원할 거예요. 예. 또 이 또 선수들마다 또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센 걸 또 싫어하는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또 그 부분을 또 맞춰 드리고 있고 선수 중심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 차가운 공기가 내려가는 거였나요? 내려가죠.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저희가 더운 거군요. 저희 위에 있어요. 예. 네. 이상호님은 제가 특별히 공짜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무 때나 오셔도 됩니다. 네, 아무 때나 오세요. 예, 네. 오셔가지고 임성춘 이름으로 이렇게 입장하시면은 네, 무료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셔가지고 좀 사인도 받아가시고요. 우리 또 임성춘에서 사인 매주 한 분 이상씩 받아가시더라고요. 네. 제가 네. 뉴스 보니까 그 네. 에어컨 바람을 파는 나라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긴 공짜입니다. 에어컨 바람을 판다고요? 그걸 예. 팔아요? 예.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네. 예. 또 어느 나라인지 말하기 좀 그렇고 네. 예. 그걸 판다라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아, 하긴 근데 그런 네. 게 있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물을 사고 판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긴 했어요. 그렇죠. 예. 수돗물 그냥 틀어서 네. 마시는 게 예, 거의 공짜 느낌이었죠. 우리 약수터 물이나 이런 거. 맞아요. 물을 누가 돈 주고 사 먹었는데 요즘엔 공기청정기도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거고 강퀴 매력적이네라고. 근데 남성분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아 남자 아이디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뜨거운 우정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주변에 카페도 많아서 음료 마시면서 보기도 좋아요 라고 하셨어요. 카페 네. 많아요. 아, 브랜드별로 많고. 다 있고 네, 저렴한 곳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맛집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강남경찰서 바로 앞이기 때문에 치안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소방서도 예. 바로 코앞이에요. 아 불나도 괜찮아요. 바로 앞에 소방서 있고 경찰서 있거든요. 아, 완전 안전하죠. 예. 모든 게 다 있죠. 올림픽도 예, 바로 탈 수 있고 올림픽도. 아 그럼요. 잠실 경기장도 바로 앞에 있고요. 예. 강키 오빠 멋쩡이라고 또 뜨겁게 남성 팬들의 환호.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남자들한테만 굳이 유독 그렇더라고요. 나 예. 이유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네. 여성분들이랑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네. 때로 몰려오셨어요. 강키 오빵 덜렁덜렁 좀 덜렁거리는 그런 매력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좀 꼼꼼하지 못하다 이런 거 예, 그런 같아요. 거겠죠? 뭐 달고 왔다 그런 거겠죠. 예. 네. 아, 좀 꼼꼼해지세요 앞으로 좀. 네, 조심해야겠네요. 77밖에 그러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또 강키 예술이 약간 옆에서 보면요 고양이상이에요. 네, 약간 강아지상 고양이상이 있는데 두더지 아닌가요? 두더지 고양이상이에요. 약간 이 묘한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팬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정경기 백호가 이 게임 했는데 예, 백호가 이겼습니다. 배틀 코믹스가 2대0으로 이겼고요. 계속해서 강키 오빠 너무 멋있어요. 뭐 강키 오빠 사랑해요. 엄청나게 올라오고요. 퍼즈 이유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이 미드 커버 선수의 프레임이 좀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거를 지금 확인 중입니다. 예, 확인이 되고 완벽하게 이제 복구가 되면 바로 게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리그에서 왜 아리 원들이 나오나요? 뭐 이런 질문도 올라오고요. 자, 이제 복구가 됐네요. 다시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라이즈가 만화를 계속해서 투자해가면서 라인 푸시 이후에 저 발개를 빼앗아 가려다가 네. 지금은 실패했습니다. 빼앗겼다면 리신 진짜 울 뻔했죠 시작부터. 네, 저 이글 보고 지금 너무 설레고 감동인데요. 성춘이 형 저랑 결혼해 주세요라고. 열미복 시진핑님이. 네. 네. 저 먹여 살릴 재단만 있으시다면 가능은 합니다. 저도 만약에 취집한다 그런 부모님 안 말리면 좋겠어요. 오. 저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네. 오. 내가 또 이 주부가 되고 싶어서 이제. 네. 네. 안 말리면 좋겠어요. 파열은 빠졌고. 이게 가시 슬로우만 맞춰도 할 만했는데 다 피했네요 진짜. 네. 분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결혼에는 다양한 가치관이 또
반영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뭐 서로 사랑해야 되고, 네. 윈윈할 수 있어야 되고. 아 그럼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누가 네. 희생하면 나중에 터집니다, 그거. 그렇습니다. 아 단군형 팬입니다. 단군 없어요. 단군 네. 오늘 없어요. 상암에 있어요, 상암에. 네. 바쁘신 분이라서 네.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에드님 네, 단군형 팬입니다. 네, 전해드릴게요. 네, RGA 단청 선수 원래 아이디가 단군의 청춘부제 맞습니다. 네. 자 빗돌은 유하셨는데 빗돌도 없어요. 빗돌도 여기 없습니다. 네. 단돌 세트로 상암 가 있어요. 네. 어, 명언을 남겨주셨네. 외모는 결혼 전까지, 지혜는 죽을 때까지. 우리도 아. 마찬가지죠. 어. 동의하십니까? 외모는 이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이렇게 생각을 바뀌더라고요. 어. 중요하지 않다. 어렸을 때는 뭐 환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근데 잘생기면 좋긴 해요, 뭐든 간에. 아, 그렇죠. 잘생기고 이쁘면 뭐든지 좋은 예. 거라서. 네. 그러니까 싸우고 화가 나도 그 다시 볼 때 잘생긴 얼굴 보는 거랑 제 얼굴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예. 왜요? 지금 팬들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네, 그거랑 다르죠. 여자친구가 보는 거랑 팬들이 보는 거랑 다르죠. 네, 누구나 또 욕심은 있으니까요. 그럼요. 자, 지금 뭐 라인전. 저희가 이렇게 또 수다를 떨면 아, 중계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간혹 계신데요. 예. 너무 평범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예. 오늘은 뭐 없네요. 살짝 갔다 왔죠 라이즈가. 네. 원래 초반부터 이 만화가 조금은 부족한 라이즈라서 만화 팍팍 써나가면서 라인 밀어놓고 자 텔레포트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게 요즘 유행하는 라이즈 플레이 방법이죠. 원래는 여신의 눈을 빨리 올리는 라이즈가 정석이었는데 요즘에는 물약 효율 올리는 특성 그 룬 찍고 저렇게 빨리빨리 라인 미는 스노우볼 라이즈 유행하고 있어요. 네. 네. 많은 그 라이너들이 들고 시작을 하죠. 또 부패 물약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저희가 게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언급해드렸던 리신의 움직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그 정글 몬스터와의 그 싸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글 잘 안 하는데 원래 그나마 하면 리신 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 한번 해보니까 리신 못 해먹겠더라고요. 오 그렇죠. 그건 뭐 확실히 아 그냥 대충 찌르면 되는 그 신짜오 찔러 그냥 찌르기만 해도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리신은 손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진짜 못 해먹겠더라고요. 네. 하지만 본인 선수는 자신 있기 때문에 픽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리신이 갱킹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각이 안 나왔는데 시간에 쫓기거든요 리신은. 네. 어 들켰어요. 일단 신짜오가 좋은 점은 와드를 타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야 잡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와드 설치는 가능하죠. 자 리신은 용 앞쪽에서 용을 먹나요? 오 바텀 주도권 있으니까 예. 블루 쪽 가 있을 때 탈리아가 리신을 갱킹을 하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몬스터들 과의 그 싸움에 네.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이 리신에게 뭔가 시너지가 나는 조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잘하는 걸 가져온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리신이 보니까 할 게 마땅치가 않아요. 예. 네. 라이너들 CC도 엄청 없고 뭐 실각까지 잡아내기엔 딜교환이 센 그런 조합도 아니라서 결국에는 예. 그냥 주도권 바탕으로 드래곤 먹었네요. 연계 자체가 될 수가 없죠. 또 나르 같은 경우에 궁극기가 있을 때 맞춰가야 된다는 것과 또 오리아나, 바루트, 익레벨은 찍어야 호응이 가능하니까요. 성우 드래곤은 잘 가져왔다고 봐야겠네요. 탈리아도 빠른 정글링이 장점인 초중반에 이제 꽤 강한 정글러인데 그런 정글 상대로 타이어맨 드래곤을 빨리 가져왔으니까요. 네. 라인 좀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리시는 집으로, 탈리아는 탑으로. 드래곤 먹는데 시간을 소모했으니까 탑미드는 살릴 필요가 좀 있죠. 네, 오히려 커버 선수는 강한 라인전으로 그냥 압박하고 있어요. 여기 쪽에 있는 바위에 탈리아가 섭취하고 있죠. 네. 여기 먹어줬네요 탈리아. 무난하게 양팀 모두 흘러갑니다. 8분이 지난 상황.
네, 문화에 가도 RGA는 괜찮지 않나 싶을 것 같아요. 카이사도 이제 중반부터 훈받는 챔피언이고 초가스도 나르랑 1대1구도 불편할 수 있지만 한타가 훨씬 낫거든요. 라이즈와 오리아나의 그 비교는 오리아나가 한타가 더 좋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챔피언도 커버하면 된다는 생각에 별다르게 막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있진 않네요. 예. 네. 이제는 슬슬 리신이 연계 플레이가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자, 오리아나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공격적인 위치로 자, 두 명이 같이 일단 위쪽으로 무리하지 않네요. 네, 일단 시야만 잡고 빠지네요. 이뚝깨님 너무 아무 일도 없다. 예. 라고 올려주셨어요. 공격적 성향의 그 챔피언을 들고 이렇게 아무 일도 없게 되면 네. 힘이 쭉쭉 빠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또 리신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그 플레이로 되지 않는 것을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네. 자, 그런 것들을 좀 살려줘야 하겠습니다. 리신도 티아멧을 든 거 보니까 일단 빠른 정글링에 집중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약간 맨손그브 느낌으로 빨리빨리 정글 먹으면서 템포를 좀 끌어올려 보겠다. 왜냐면 상대 탈리아가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 정글링이 진짜 빠르거든요. 네. 자, 일단 아래쪽에 숨어들기 위해서 제어와드로 와드는 지워놨는데 쉽지 않죠? 맞습니다. AK가 용을 먹었다. 구분 요약해주셨네요. 네. 괜찮은 요약인 것 같아요. 예. 깔끔했습니다. 예, 세컨드 캐스터로. 네, 네. 감사합니다. 저의 일을 같이 해주고 계시네요. 문자 중계하시면 잘할 것 같네요. 네. 그 원딜들이 텔라프 이후로 잘 안 되는 편이긴 한데요. 어, 미드. 오, 예. 자, 여기서 세게. 어, 카이사가 넘어올 수 있게. 넘어오고요. 예. 자, 리진이 괜찮은데? 리진 차고요. 자, 일단 넘어가진 않았고요. 아, 피리냐 브라움. 그동안 바로 행복 파밍 중. 이거 나쁘지 않아요, APA가. 네. 아, 일단 합류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만 킬 데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시도를 한 건데 사고가 안 난 거예요. 예. 네. 일단 잘 넘긴 거죠. 직하고 있고 기분 나쁜 건 리신입니다. 하지만 네. 어, 지금 운영 그 컨셉 자체가 거의 운영형 리신인지라 네. 기분 나쁘다고 해야 될지 싶습니다. 어, 이거 가나요? 자, 뒤쪽에서 타고 넘어와서 가나요? 일단 리신 궁극기는 없거든요. 빙하 균열이 있어서 다들 좀 무섭지 않나요? 자, 일단 전멸로 빠져나가고요. 네, 이게 브랑 궁이 있어가지고 어, 그리고 미드 전멸 없는 전멸이 없는데 와, 이거 좋은데요? 자, 근데 포스 대박이에요. 야, 포스 네 먹어버렸습니다. 이게 와. 전멸이 없으면 영광으로 달려붙는 순간 뭐 도망갈 수가 없거든요. 네, 영광을 빠르게 뽑아서 그냥 바로 그냥 킬캐치 만들었네요. 순식간에 삭제해버렸습니다. 예, 미드 속에서 초가 뛰었죠. 네. 네, 상대방을 중간까지 지켜주면서 요즘에 큐베나 이런 잘하는 탑수를 보면 저렇게 초가스로 로밍이 한번 들리더라고요. 자, 이제 포스도 날카로운 로밍 보여주면서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예, 오리아나의 최대 단점 중 하나죠. 네. 이렇게 어, 미드에서 갱킹에 취약하다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묵묵히 정글링을 하고 있는 리신. 시아메 리신이나 정글은 빨라요. 네. 그럼 정화를 들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라이즈가 갑작스럽게 또 이게 호응을 할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초가스의 저 빠른 움직임에. 네. 정당한 영광이 있으면 로밍에서는 뭐 엄청 좋으니까요. 정당한 영광이라는 아이템이 스펙은 동감 못하는 아이템인데 액티브 효과가 너무 좋아서 탱커들은 좀 가는 편이죠. 뚜벅이 탱커들은 보주할 때는 아무 도움이 안 되긴 합니다만 아, 진짜 쓸데없어요. 예, 이런 식으로 예, 강하게 갱킹을 할 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오리라나는 다시 라인으로 복귀해서 CS 챙기고 있고요. 자, 바텀 쪽에서는 바루스가 좀 CS를 많이 먹었습니다. 120개. 그래서 오리아나 네, 오리아나가 힘이 빠져서 오리아나 때문에 미드 중심으로 리신이 움직이긴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리신이 움직인다면 그나마 바텀 쪽이 할 만해 보이는데 아까 탐켄치 스펠이 빠지고 말았어요. 네. 리신이 뭔가 좀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 바텀 가나요? 바텀 사이즈 봅니까? 아, 근데 이게 좀 있으면 브라운 빙하균열이 와서
농치로 한다면 모를까? 사용용 그냥 죽인 아쉽죠? 그런데 그냥 죽네요. 그냥 죽인 좀 아쉬운데요? 아! 라치가! 자, 그리고 커버. 아, 예. 야. 브라움이나 잡고 싶은데 초과스타 커버를 왔고요. 네. 라이즈 궁극기 활용이 굉장히 좋았죠? 과하게 냠냠. 리신이 좀 너무 평화주의자 리신 같다는 느낌이 아직까지도 들긴 한데 네. 예, 그 대가로 오리 하나만 계속 혼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2데스. 뭔가 자 이거 탄킴치가 아까 스펠에 썼거든요. 네. 자 리신 그래도 개입을 합니다. 아 브라움이 정면에서 방패. 자 후속딜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도 이거. 방패가 없는데 바로 차서 잘 마무리했어요. 라이즈가 여기까지 커버해주는 것 같죠? 네, 일단 브라움을 잡아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나르가 더 내려오나요? 그 타워 마무리하려고. 이거는 판단 괜찮은 것 같네요. 지금 못 밀면 영원히 못 밀 수 있는 라인이라. 네, 오우 근데 아파요. 이거 단총 패기가 아파요. 아니, 단총 패기가 지금 무슨 대장원 포스 오랜만에 나왔죠? 예, 네. 사실상 뭐 4대1로 잡겠다. 와! 이건 하이다 입장에서 야 이 라이즈 나옵니다 이거. 네. 예. 달카. 예. 라이즈가 너 왜 왔어?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암무빙을 보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네. 호응 안 하면 호응 안 한다고 뭐라 할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카가 잘한 게 맞죠. 예. 네. 자 여기서 바로 스쿨까지 활용하면서 방패를 들긴 하는데 뭐 발로 차고 이러면은. 예. 방패가 끝나는 시점에 울매를 때려놨죠? 그렇죠. 자, 지금 미드 쪽에 약간 좀 균열이 생겼고 오리아나가 이후에 어떻게 이 부분들을 헤쳐나갈지를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바텀 타워가 언제 밀리는지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네. 체력이 진짜 조금 남았는데 결국 못 깼네요. 체력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네. 바로스 라이즈 때문에 그렇죠? 바로스 전멸도 없어가지고 더 치기 부담될 수 있어요. 바로스 잘 컸습니다. 2킬 바로스도 상대가 카이타라서 선템 도란검 들고 신나게 두들겨서 여기까지 이득을 굴린 거거든요. 네. 플레이는 충분히 잘해주고 있어요. 아 이제 깨고 싶겠죠? 이런 게 원래 한 번 안 깨지기 시작하면 또 네. 계속 끌리는 거라. 게다가 또 그 지역에 계속 신경을 쓰게 되죠. 네. 둘이 지금 거의 동일한 위치에서 지금 달라붙고 있습니다. 자, 양 정글 모두 땅굴을 팝니까? 근데 이럴 때 문제가 라이즈는 올 수 있는데요. 끊어먹겠다. 근데 예. 리신 오리아나 너무 힘들어요. 오, 달걀 위치가 바깥쪽으로 지금 내보냈는데 좋아. 그런데 오! 리신이 핑퐁. 자 본이 좋았어요. 자 그런데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게 오리아나 안 넘어오니까 리신이 살아가나요? 하나 무조건 데려가야죠. 네. 예. 3캐치까지는 잡아갑니다. 미드 빌리니까 예. 약간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방금은 너 예. 싸워 이러면서 뱉어줬거든요. 예. 이게 보통은 살리기 위해서 좀 먹어주는 게 보통인데 무엇으로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은데 본이 나온 걸 수도 있고요. 예. 어떤 선수가 내보냈을진 예, 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좀 재밌는 광경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APK 프린스가 진짜 잘 싸운 거라고 봐요. 오리아나가 넘어오지 못한 상황이나 수적으로 불리한 상태였는데 싸움 결과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자 어쨌든 리신이 요소요소에 또 활약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조금 잔잔한 활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리신이긴 한데 어쨌든 뭐 성장은 예, 뭐 비슷하게 하고 있네요. 킬은 하나 더 먹고. 네, 이 정도면은 픽의 의미는 잘 어느 정도 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그 보통의 리신과는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먼저 들어가서 휘집는다기보다는 한 템포 뒤에 들어가는 리신이거든요. 네. 이게 조합적으로 리신을 밀어주는 픽은 아니다 보니까 리신 중심의 플레이는 나오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이 나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임기응변을 잘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채팅창에서는 그레이브즈인데
스키니 리신이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맨손급이에요 지금 진짜. 네. 총을 안 들고 온 그 카이사가 혼자 있거든요. 고립됐어요. 순식간에 먹습니다. 깔끔하게 놓았고 이거 리신 그 충격파 대박. 충격파. 근데 리신이 지금 바로 공대가 네. 몸리시고 온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지금. 이 연계가 대박이었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단청도 커버. 단청. 와 잡고 갑니다. 라이드. 와 그 와중에 단청. 자 무빙. 뭐, 오 무빙. 아 자 3중첩. 네. 백업 먹었습니다. 3대 2 교환이 됐군요. 4대2입니다. 난리 났는데요 이거. 이게 초가스가 성장을 무난하게 해주고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게임이 터지고 있어요. 네. 어쨌든 쪽에서 한번 큰 교전이 있었어요. 파괴되었습니다. 포탑 깨졌고요. 탑 1차. 카이사를 먼저 끊는 건 정말 좋았었죠? 네. 그건 어떻게 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자, 3캔치가 아래쪽으로 타고 들어왔고. 깔끔하게 마무리. 리신은 빠르게 정리했는데 그거 잡다가 뭉쳐져가지고 예. 오리 하나 공에 바로 쓰는 연계 플레이가 대박이었습니다. 예. 아직 지금까지는 몸을 사렸던 리신이라면 지금은 희생하면서까지도 상대를 뭉쳐놓게 예, 만들어줬거든요. 물론 그게 처음 의도는 아닐 수 있는데 예. 네. 내 설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 결과가 나왔죠. 자, 공을 뭐 온몸으로 뒤집어 쓰는 교전 구도가 나오면서 바루스가 킬이 크고 있습니다. CS도 그렇고 킬수도 그렇고 압도적이죠. 네. 카이사에 비해서 오리아나도 엄청 성장을 잘하고 있어요. 192개 CS와 4옷이 챙기고 있네요. 포탑 퍼블도 먹은 오리아나 돈 좀 많을 것 같고 예. 고통 많이 받고 시작했던 오리아나 치고는 지금 잘 커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탑쪽도 3켄치와 바루스 대기 중입니다. 네, 바루스 2코어인데 카이사 1코어에 뭐 반도 안 나왔거든요. 진짜 APK가 어지간히 막 못 싸우는 게 아니면 당장에 한타는 웬만하면 이길 것 같아요. 네. 지기가 어려운 그 정도? 왜냐면 뭐 바루스를 잡아낼 스킬이 많은 조합도 아니고요. 3켄치도 붙어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사고가 안 납니다. 예. 리신도 궁극기를 좀 수비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울기 힘들겠죠? 네. 자, 20분 이제 지나갔어요. 3천 정도 차이가 납니다. APK 프린스가 앞서가요. 글로벌 골드. 어떻게든 텔레포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한마디로 끊어먹기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RJ는? 그만큼 또 어려운 좀 운영이기도 한데 HK에서는 최근에 그런 모습들을 확실히 좀 보여줬었죠? 네. 자, 미드 라인에 위치해 있는 카이사. 그리고 나르는 바텀 쪽에서 초가스와 맞상대하고 있고. 네, APK 방향이 좀 궁금하네요. 당장에 굉장히 유리한 것도 맞고 길게 끌려도 나쁠 게 없긴 한데 지금 유리한 거 더 굴리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또 이 중후반에 조금은 그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 리신을 중후반에 어떻게 굴릴지가 참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까지는 뭔가 느릿느릿한 움직임의 그 리신이었는데 자 중후반에 어떤 활약을 해줄지 이건 손가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너무나도 또 예, 또 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리신이라서 그렇죠. 예, 정글러의 그 능력에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 해도 좀 비슷한 챔프가 있는 반면에 예. 리신 같은 챔프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확 바뀌잖아요. 예. 뭐 1에서 10까지 이게 너무 크게 갈릴 수 있죠. 네. 리크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와드 정리해주고 있고요. 카이사가 바텀 쪽으로 가고 그리고 나르데기 가만히 있는 게 투바스와 만나나요? 어쨌든 지금은 RGA의 딜러들이 라인을 받아먹는 구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탐켄치를 이용해서 한 번쯤은 잘라볼 시도를 할 수 있거든요. 네. APK 프린스가 리신은 단독으로 움직이고 거기에 탐켄치가 따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한 번쯤 빈틈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시야 작업에 몰두하고 있죠. 탈리아 같은 경우도 궁극기를 확인하는 겸해서 지금 사용했던 것 같고요. 바로 앞쪽에
공을 활용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 쳐요는 시야를 빼앗긴 그런 상태였었고 네. 자, 조금 전까지는 바론 쪽이 신경을 썼는데 자 지금쯤 확인했습니다. 자,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시도를 하면은 물론 뭐 실패해도 피해 크진 않지만 미드 주도권이 좀 넘어가고요. 자 미드 주도권이 넘어간 상태거든요. 예. 자, 라이즈가 일단 공기를 탈출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버렸고. 그러니까 이런 거 치지 말고 차라리 저는 탐켄치와 함께 뭘 잘라보는 게 나았다고 봤는데. 오히려 허를 찌릅니다. 예. 이거는 자 위쪽에 좀 와드가 있긴 있어요. 글쎄요, 네. 자 뭔가 슬쩍 보일 텐데요 오리아나가. 이게 자 테레포트 좀 볼까요? 탈리아와 미신 싸움인데 바로 스가 먹었어요. 그래도 네. 한타가 이게 아, 우와! 와 이게 아 바론을 글쎄요. 자 일단 바론을 먹긴 했습니다만 세 명의 선수가 전사 먹어서 다행인 거죠. 이거는 먹어서 대박이 아니고 골차가 좀 앞서긴 합니다만 지금 이미 또 이 챔피언들이 많이 잡힌 그런 상태라서 네, 사업장 충분히 따라가게 되겠고 이게 좀 재밌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타워를 내주면서까지 또 이 바론을 섭취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탈출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만 광역으로 데미지가 엄청나게 해설 들어오다 보니까 네. 순식간에 또 세 명이 녹아버렸죠. 그렇죠. 바론 중전에 갇히게 되니까 자, 여기서 펠까지 타면서 넘어왔어요. 아니 근데 이거 먹은 게 정말 다행이에요 진짜. 네. 불행 중 다행이고 사실 불행은 정해져 있던 겁니다. 오. 바로 중장에 들어간 순간. 그러니까 차, 이게 불행 중 다행인 거예요. 예. 잘 풀린 겁니다 이게 지금 잘 풀린 거예요. 예. 먼저 쳤다고 해서 예 먼저 무조건 먹는 건 없고 들킨 순간부터 해서 오히려 갇혀진 상태로. 예. 게다가 또 이 또 혼자 잘릴까봐 바론 안쪽으로 전멸을 사용했던 챔피언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네. 만약에 빼앗겼다면 진짜 망해버릴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바론은 챙겼어요. 이제 그 바론 버프를 가지고 스노우볼을 굴려야 합니다. APK 프린스. 물론 게임이 불리해진 건 아닌데 날아왔어요. RGA가 나르의 텔레포트가 없죠? 이런 드래곤도 APK의 권리라고 봤었는데 이제는 경쟁을 해야 되고요. 맛있는 드래곤이 나왔거든요. 네, 화염이에요. 해야 됩니다. 대치. 자 먼저 칩니까? 자 리신 쳤고요. 초가스 라이즈가 좀 세긴 합니다. 카이사는 아직도 약한데 빠졌죠. 자 브라우에 묻어주고요. 치고 들어가요. 드래곤은 탈리아. 리신이 지금 싸우는데 집중해가지고 못 먹었어요. 아하. 아하. 좀 약간... 과격하지 않은 리신입니다. 지금도 네. 슬쩍 들어갔다가 바로 그냥 도망 나오는 걸 리신의 모습을 보였었고 진정한 승려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게 채팅창에서 눈덩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눈덩이가 어쨌든 굴려 나가야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걸로 게임 이기는 거고. 저는 바론 시도를 할 때 눈덩이를 좀 연탄재 차듯이 네. 약간 바론 찬 게 아닌가. 이젠 동등해요. 되게 유리한 게임이었는데 비슷합니다. 그렇죠. 연패를 끊어낼 수 있는 기회 뭔가 그 기운이 있었는데 현재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예요. 이게 시야를 먹고 상대방의 웨이브를 받아먹는 걸 잘라먹는 시도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어려워서 좀 그게 쉽게 안 나오는 건데 그런 걸 했어야 돼요. 바론을 바로 칠 게 아니고 네 너무 쉬운 길을 골랐습니다. 이제 27분 지나고 있어요. 준영이 돼지님 하나 고맙습니다. 네 준영이 제가 아니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준영이 돼지님 아 감사합니다. 준영이 돼지님 또 하나 고맙습니다. 네 뭔가 잘하는 픽 위주 게다가 또 비주얼 챔프를 골랐을 때는 아, 좀 골드 차를 벌려놓은 상태에서의 그런 좀 싸움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먹었죠? 예. 자, 탈리아까지 타봅니다. 다쳤죠? 이거를 원래 APK가 했어야 되는 플레이인데 다쳤죠? 예, 기동력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죠. 이거 다쳤어요. 자, 빙하 균열 실쿨인데 슬로우 무덥고 다쳤는데요, 이거. 자, 브라움이라도 잡겠다. 브라움 잡아내고요. 오리아나가 탑을 열심히 밀고 있는데
일단 성공. 아, 네, 탑타워 밀었고요. 잡히는 건 좀 아니죠? 이거 잡히면 템포가 완전히 넘어가는데요. 아닙니다. 세요. 단총 세요. 지금 모자부터 해서 아이템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예, 지금 6킬 됐습니다. 네. 자, IPK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나요? 이건 좀 안타깝네요. 네. 바론 시도 근거가 많지가 않았고 바론을 안 쳐도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많았는데 굳이 그걸 쳐가지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었는데 충분히 보장된 일자리가 있었는데 일하기 싫고 빨리 쉬고 싶어서 복권 질렀다가 망한 거거든요. 네. 물론 그 복권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아, 누가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다 일하기 싫죠. 다 돈 예. 벌기 싫고 그런데 남들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해야 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진심이 좀 느껴졌었어요. 예. 제발 걸리지 않기를 예, 빌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긴 했거든요. 그게 복권 당첨되라고 비는 거 비슷한 거니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뭐 그런 게 또 게임에 녹아 있는 거죠. 네. 그런 인생의 교훈 같은 게. 인생 날로 먹지 마라 이런 말 나오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도 복권으로 돈을 잃었다 해도 언제든지 인생은 변곡점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다행히 네. 복권을 뭐 빚을 지고 산 건 아니라서 마이너스는 아닌데 상대가 다 따라왔습니다. 네. 한 번만 걸리면 된다 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복권은. 그렇죠. 자, 뭐 이런 상황에서도 어느 그 골드차가 거의 안 나는 상황에서라면 예,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 기회 확실히 잡아줘야 되는데 자, 문제는 또 이 아무래도 이 텔레포트 활용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쪽이 자 LJ라는 것이 자 문제라면 문제겠네요. 속도 면에서 따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오오오오오 리신도 방어 썼죠? 네. 자 매복이 이거 아래쪽에 나르도 위험한 것 같은데요. 나르 탈출한 것 같고 와 방패 각도가 누굴 보나요? 예. 이거 와 너겟이 방금 방패로 제대로 막았어요. 예. 자 바루스가 분전을 합니다. 달카가 분전을 합니다. 그동안 아래쪽 다 뚫리고 있죠. 네. 빨간 팀의 이게 여기 한 명이 더 있어가지고 그나마 싸움이 된 거예요. 아하. 또 라이즈가 또, 또 키를 많이 따낸 상태에서 또 수비용 아이템이 두 개나 있다 보니까 상당히 또 잘 버티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카이사가 이제 리플레이 보시죠. 캔디를 굽는 듯 하면서 뒤쪽에 연자 브라운 커버 타임이 굉장히 좋았네요. 예. 네. 대각선 방향으로 방패를 들어주면서 말이죠. 그렇죠. 사고를 막았고 그동안 바텀을 뚫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카이사가 일반적으로 딜이 나오는 시점이 구인수부터인데 구인수가 나오려면 한참 남아있던 그 시점에 사고가 나서 구인수 좀 쉽게 나왔거든요. 예. 이제는 바루스가 가진 상대적 우위도 옅어지는 것 같아요. 예. 네. 물론 아직까지 성장차가 나긴 하지만 따라가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바로 앞쪽에서 심상찮아요. 일단 와드 정리하고요. 나르는 토텀 쪽. 칩니다. 예. 텔레포트는 우리나라가 집이에요. 나르이고 이거 그냥 포식을 먹고 도망가면 됐고 예. 와드 방어 미스인 것 같은데요 이거. 예. 아하 초식의 리신. 거기 이제 전령 방어가 제일 이제 보기 힘들긴 한데 예. 약간 그 정도 느낌 나긴 했어요. 예. 뭐 이런 실수들이 뭐 상위 리그에서도 예, 종종 나오긴 하거든요. 네. 많이 나오죠. 예. 소식이 실수. 네, 하필이면 또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보통은 와드 설치하다가 하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은 또 이 급하게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실수 좀 많이 컸습니다. 네. 한 번에 목숨을 좀 살려줄 수 있는 아이템을 사용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는 10살이 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RJ가 바론을 바탕으로 어떤 이득을 취할지요. 뭐 아직도 바루스 오리아나의 그런 딜? 한타 시너지 이런 거는 괜찮긴 한데 그거밖에 없어요. 바루스 오리아나 말고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딱히. 예.
그 두 가지 공기가 한 번에 제대로 들어가야지 하나라도 삐끗했다가 그냥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오, 벤시 빼고 자, 오! 깔끔하게 마무리 좋았죠? 자, 잘라내기는 성공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3캔치의 궁극기까지 활용해주면서 확실히 끊어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자, 일단 타워도 내줍니다. 자, 2차까지 밀렸네요. 탑타워. 네, 또 이렇게 바론 시간을 끄는데 성공을 했네요. 이게 라이자 미드에 있던 이유는 어쨌든 상대가 오리아나와 바루스 말고는 뭐가 없으니까 둘이 뭉쳐있지만 하면 된다 판단해서 스플릿을 한 건데 더 라인 들어오기 전에 잘 잘랐네요. 네. 아직도 바론 시간이 절반가량 남아있죠. 한 번 더 막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라인 관리 잘하고 라이즈가 이제 보통 걸어오는 시간 이런 거 포함하면 바론이 많이 남지는 않은 거 같아서 라인 잘 밀어놓으면은 어떻게든 넘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용을 가져갑니다. 리신. 네, 바로 먹는다고 땡이 아니고 이제 라인 관리도 밀면서 해야 되고 동시에 시야도 먹으면서 해야 되니까 생각보다 그 할 게 많거든요. 일단 미드를 좀 끌어놓네요. 자,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뭔가 돌파를 시도하진 않네요. 일단 라인 정리를 하고 있고 초가스가 바텀이고요. 바로 얼마 안 남았죠. 이번 한 번만 막으면 될 것 같아요. 슬슬 끝날 때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자, 바로. 네. 자, 일단 직접적인 싸움은 안 해줍니다. 그냥 바론이 끝나게 기다리는 것 같고요. 오, 오. 라이즈에게 정면 대결! 자, 근데 브라움이 막고 중력파! 중력파! 이거 살려갈 수 있습니까? 너무 잘 막았네, 이게. 살아요, 라이즈! 너겟의 방패가. 거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인 바루스가. 네. 네, 정면으로 대결을 신청하게 되면서. 그것도 이, 나름 그 단단한 그런 챔피언이고 라이즈 상대로 너무 도발적이었습니다. 물론 시도해보면 했는데 너겟의 네. 반응이나 어떤 방패 이용 이런 게 기가 막히네요 오늘. 네, 팀 전체를 살리고 있습니다. 어, 지역 변동. 자, 그리고 끌어와서 오리아나까지 일단 살렸습니다. 쌍둥이 하나 깨졌고요. 그리고 두 개 깨지고요. 예. 초가스 정리해야 되는데 초가스 못 잡으면 예. 게임 끝나거든요. 넥서스 깨졌습니다. 예. RGA 첫 번째 세트 승리로 가져갑니다. 아, 바론 앞에서의 그 판단이 진짜 아쉽겠어요, APK. 네, 1차원적으로 APK가 바론 앞에서 한번 실패한 게 제일 컸고요. 그 다음 2차, 3차적으로는 아, 너겟 선수의 브라움의 방패가 네. 게임을 붙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네요. 이래서 서포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봅니다. 본인만 잘한다고 본인만 잘하는 게 아니라 팀 전체를 살리잖아요. 예, 탐켄치도 그렇고 브라움도 그렇고 자신만의 그런 장점들이 가득한 그런 챔피언들인데 또 요새 같은 때에는 또 이 원딜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이 네. 방패 역할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패를 어떻게 드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단단하게 좋은 위치로 방패를 자주 잘 사용해주죠. 그렇습니다. 이 옆에 빠져있는 이유가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다라기보다 그냥 그 흐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연패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신감 부족이 바로 이어진 거라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뭔가 날카로운 플레이 하기에는 내 플레이도 네. 못 믿겠으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거 먹으면 이겨 이런 판단이었는데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네. 자, 그럼 마지막 한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타로 경기의 승패가 갈렸습니다. 자, 라이즈를 한번 보시죠. 답답해서 예, 먼저 예, 시도를 한 건데 와, 방패 브라움이 이거 지금 다 박았으니까. 그리고 라이즈가 여기서 죽는 줄 알았는데 초계 마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초 라이즈 순간이동으로 쌩쌩하게 복귀하고요. 네, 이렇게 한타의 승리를 거두면서 첫 번째 세트를 잡았어요. 자, 라이즈 21,000에 딜을 넣었었네요. 자, RGA가 첫 번째 세트 승리를 가져갔고 두 번째 세트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